아, 호이. 어, 선생님. 우와, 맛있겠다. 예. 선생님, 이거 먹으면 되나요? 먹으면 안 되고요. 네. 술을 담아야 되니까 호두밥을 차게 식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펴주시면 돼요. 넓게요. 오. 우와, 우와. 다 식힌 다음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 되나요? 지금 이제 덧수르는 과정인데요. 냉각된 고주밥에다가 밑술, 누룩, 진달래 꽃잎을 넣고서 치댈 겁니다. 네. 다음에 물을 넣고서 이제 건조 시켜놓은 진달래 꽃잎을 넣고서 빨래 빨듯이 치대면 됩니다. 이 얼마 동안 이렇게 치대야 되나요? 다 말이 다 부서질 정도로만 치대주면 돼요.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네. 약 한 80일 정도를 발효를 시킨 다음에 발효가 끝나면은 용수나 채를 이용해서 맑은 술만 떠가지고 다시 또 20일간 숙성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밑술부터 숙성 단계까지가 약 100일 정도 걸려서 100일주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항아리에다 넣고서 이제 하루 정도 지나면은 주 발효가 돼요. 막 이제 끓는 소리가 나는 거죠. 꽃가루를 또 언제요? 저희가 이제 두 견주를 다 됐을 때 술 속에 꽃향기가 이제 묻어나는 거죠. 이제 누룩을 한번 이번 청형을 한번 해볼게요. 오, 배워보겠습니다. 두견들을 담을 때 이제 발효제의 역할을 하는 누룩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누룩틀을 이용해서 네. 이제 청형을 하는 과정이에요. 두견주는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게 된 건가요? 연천 두견주는 네. 고려 배국공신인 복지겸 장군이 면천에 와서 낙향을 할 때 원인모를 병을 앓고 있었어요. 네. 백약이 무효였었는데 네. 그의 딸 영랑이가 아버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면천에 있는 아미산에 올라가가지고 네. 백일 기도를 드리는데 마지막 날 밤에 현실령님으로부터 계시가 있었는데 안센의 불과 아미산에 만개한 진달래 꽃잎 찹쌀해가지고 술을 비춰서 아버지께 드렸더니 깨끗하게 나았다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우와, 뭐든지 다 손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수작업이고요. 네. 매지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당진에서 생산되는 네. 당진의 물과 당진의 쌀, 당진의 꽃, 네. 이게 어우러진 술이죠. 네. 향을 더하기 위해서 네. 가향주라고도 하고 네.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담은 술이기 때문에 또 약주라고도 하고 봄에 꽃 필 때 담는 계절주라고도 밟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밟아보겠습니다. 오, 오. 예전에 복지겸 장군이 몸져 누웠을 때 영랑아씨가 이렇게 꾹꾹 밟으면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오, 모양이 예쁘게 나왔어요. 약간 맷돌 모양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 파쇄를 해서 두견들 담을 때 이제 발효제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야! 와! 근데요, 선생님, 이게 두견주를 마셔봐야 맛을 알지.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많이는 안 마실 게 한 번만 맛볼 수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향이 꽃향기가 나는데요? 예. 이게 술이라고 해서 분별하게 마시다 보면 나쁜 음식으로 취급받는 기분이 많은데 네. 우리 전통주에 얽히 있는 설화처럼 네. 또 술 만드는 장인들의 마음처럼 다 좋은 마음으로 하면은 네. 어려운 시기에 이제 좀 이렇게 씻어낼 수 있는 네.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술이었으면 저희 술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오늘은 면천의 자랑 두견주를 배워봤습니다. 배워본 당진.